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못한 그 의사표시, 오늘 프린트물 그대로 보시면 돼요. 오늘 프린트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첫 페이지 보시면은 챕터 3에서 무슨 표시가 나오죠? 자, 의사표시가 나오네요. 그러면 의사표시는 뭐의 요건이죠? 법률 행위의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그러면 자, 그게 어떻게 왔는지 볼까요? 자, 성립 요건. 자, 당사자가 있다, 존재. 다음에 목적, 내용이 뭐 된다? 존재. 그다음 세 번째는 뭐죠? 의사 표시가 뭐 한다? 존재. 총칙은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만 잘 파악하시면 돼요. 그러면 글자를 잘 봐. 성립. 그죠? 못 갖췄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립 아니다니까 뭐야? 아니 불자 써서 뭐 한다? 불성립. 갖추면 성립하면 돼요. 성립한 다음에 어디로 들어온다? 효력 요건 들어온다. 그러면 효자리니까 효력이 없다는 무효. 효력이 있다는 얘기는 딱 이렇게 세상 물정이 있다 없다 딱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살다 보면 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중간적인 것들이 나타나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 무효도 아니고 유효도 아니고 요 중간적 성질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취소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다? 그래서 취소는 소는 소멸, 취는 잡을 취야. 그러니까 소멸을 잡으면 뭐로 가고요? 무효로 가고, 즉 취소를 실제로 하게 되면 무효가 되고요. 나 취소 안 할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소멸을 잡지 않으면 유효로 간다는. 그러니까 총칙은 요것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픈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면 효력이 무효인지 취소인지 이거 따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가 있는데 당사자가 특히 의사 능력, 무슨 능력?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의사 능력이 없으면 셋 중 하나야. 응? 그건 무효. 그죠? 답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예? 행위 능력이 없어. 그러면 효력이 어떻게 될까? 응? 이건 뭐다? 취소라는 단어를 공부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목적. 매매의 목적이 뭐죠? 매도인의 목적. 뭐 달라? 대금. 청구권. 매수인의 목적은? 재산권 달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이 뭐 할 수 있어야 되면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반응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타당해야 돼요. 그래서 목적 관련돼서 혹시 고장이 생기면 혹시 고장 생기면 유일한 말이 아닌 이상은 전부 다 뭐예요? 무효라고 들어가요. 그래서 하얀 거 고장 나면 무효야.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이 뭐예요?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되는데 의사표시가 어떻게 된다? 의사와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뭐가 없을 것? 하자가 없을 것.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는 포인트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에? 근데 하기 전에 왜 제가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여드리는 거야? 항상 여러분들은 뭘 보셔야 돼? 항상 이렇게 전체를 보는 연습을 하시면은 나중에 이게 찍을 때 잘 찍혀. 답이 2번인 것 같다. 찍을 때 잘 찍혀. 근데 전체를 못 보면 찍는데 맨날 다 틀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공부할 게 뭐라고요? 의사표시. 그러면 거기 프린트물 1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여기도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지. 그러면 의사표시가 뭐 하자는 경우도 있고 하자, 흠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공부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거기 프린트물 1페이지 보시면은 맨 위에 법 제목이 있죠? 예? 네?
첫 페이지 메뉴에 몇 조 있다? 107조. 근데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진이 안에서 표시고요. 108조는 통정 허위 의사표시.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10조 그래서 총칙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의사표시가. 그 이유는 예?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변동 있죠.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반드시 요소로 하는 거니까 의사표시에 고장이 생기면 법률행위도 뭐가 생긴다? 고장이 생기거든요. 근데 거기 제목을 갖다가 머릿속에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막 써요. 빈 노트에다 놓고 진의한 의사표시 108조 통정 표시 막 써가면서 외우는 사람이 있어. 잘 안되니까 외우겠지. 근데 그 의사표시를 그 네 가지가 왜 제목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지 그 제목부터 먼저 연습을 하고 그 안에 내용을 들어가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 배경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사표시라는 말이 있으면은 응? 의사표시가 도대체 뭘까? 자, 의사표시 존재는 성립요건이냐 효력요건이냐? 됐죠? 그럼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뭐가 없어야 돼요? 하자가 없는 것들은 효력요건. 그러면 의사표시는 잘 보시면은 사실은 그 글자 안에 답이 다 있어요. 무슨 단어 앞에? 글자에 답이 다 있어. 근데 여러분들 글자는 여기 있고 항상 뜻은 어디서 찾으려고 그래?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래. 다른 데서 글자만 바라보라고요. 그럼 여기 이 의사를 반으로 쪼개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그러면 이 의사는 안에 있는 의사. 어느 의사요? 안에 반대말은 뭐야? 박. 그럼 뭐라고 하면 되는 거야? 안에 있는 의사를 밖으로 마는 것, 표시하는 것. 근데 이 책 쓰신 분들은 뭐라고 그래? 꼭 점잖게. 아니, 내심 의사 외부 표시하는 것. 그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지 별거 아니죠?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볼게요. 그럼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말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 말하는 사람을 표의자가 자신의 마음속 의사와 밖에 표시가 뭐하는 것? 일치하는 것. 이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속 의사와 표시가 뭐요?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의사표시 첫 번째 단계야. 일치하고 뭐가 있다? 불일치가 있다.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이 불일치를 말하는 사람이 알고 하는 것, 모르고 하는 것이 있다. 아시겠습니까? 이때 요 알고 하는 것 요것만 네 글자로만 고치면 의사표시는 풀린다. 요걸 허위 표시라 한다. 무슨 표시요? 그러면 불일치를 알고 하는 것은 뭐라 한다? 그러면 이제 허위 표시인데 요것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알고 하는데 그냥 지 혼자 한다. 짜고 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허위 표시를 혼자 한다. 뭐 한다? 짜고 한다. 혼자 한다는 것을 우리는 점잖게 표현해서 단독으로 한다. 짜고 한다는 얘기를 이상한 말을 써. 이상한 말을 써. 통정. 뭐 한다고요? 그럼 이제 요게 107조야. 몇 조? 107조. 제목은 근데 뭐라고 돼 있다? 108조는 다음에 착오. 이게 착오입니다. 109조. 뭐라고요? 모르고 하는 것은 뭐라 한다? 착오.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그다음에 일치하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다고요?
문제가 있는 것을 이 문제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자가 있다. 그런지 바로 사기가 들어오면 뭐가 들어오면 일치해서 계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사기는 몇 조에 있다? 110조에 있습니다. 그럼 조문 순서가 거기 107, 108, 109, 110조 있죠? 거기서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말을 만드시라는 얘기야. 여기서 여기까지 말할 수 있어야 돼. 해볼까요? 먼저 간단해요. 일치 불일치. 불일치 알고 모르고. 알고 하는 거 혼자 했다 짜고 했다. 연습하시란 말이야. 일치 불일치 알고 모르고 알고 하는 거 혼자 했다 짜고 했다. 그리고 혼자 한 것을 뭐라 한다? 단독 허위 표시. 짜고 한 것을 통정 허위 표시. 근데 불일치인데 모르고 하는 게 뭐다? 차고. 근데 일치하는데 문제 있는 게 뭐다? 하자 있는 게 뭐다? 사기. 그러니까 법 제목이 아래에서 위로 쫙 올라가죠. 예쁘게 이렇게 원으로 돌아서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걸 연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에 내용 들어가야 돼. 그럼 이제 여기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에? 그래서 표 아래 다시 밑에 점점점에서 챕터 3 의사표시 1절 서설 2절 의사표시 뭐가 있고요. 불일치가 있고 3절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있죠.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일치다 불일치다. 네, 일치하는데 뭐가 있다. 하자가 있다.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 의사표시는 일치하고 뭐가 있다. 불일치가 있다. 그럼 일치하는데도 문제 있는 게 하자는 의사표시가 되겠죠. 근데 거기서 먼저 107조하고 108조를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해두십시오. 그러면 109조 110조는 5월달 가서 6월달 가서 해도 늦지를 않아.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하면요 오늘 하루에 다 완벽히 끝내야지 뭔가 일을 성취했다는 그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 완벽주의가 나쁜 건 아닌데 그 완벽주의가 결국 나중에 본인한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 왜? 매일 완벽할 수는 없잖아. 여러분들 회사 다니다가 한 2년 정도 되면 사람이 지치기 시작해. 일도 알고 다 하는데 재미가 없어. 너무 일이 많으면 나중에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너무 처음에 뭐 하지 마시고 너무 이렇게 힘 빼지 마시고 언제 힘을 주셔야 돼? 11월 달이요? 11월 달 안 되고 9월 달에. 언제?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는 요령이 처음부터 막 달려가는 게 아니고 마라톤이래. 천천히 천천히. 그러니까 언제? 9월 달 가서 그때 막 잘 달리셔야 돼. 그러면 지금부터는 양을 줄여놓는데 연습하시는 거야. 양을 어떻게 한다고? 아, 민법 이만큼, 책 이만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뭐 해가면서 제거해 가면서 요구할 거야, 요구할 거야, 이런 걸 정리해 놓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완벽하지 않더라도 부분적이라도 요구한다, 요구한다,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여러분들 아침에 식사하는데 밥 먹을 수 있게끔 예쁘게 공기에 담아서 밥을 줘야지 먹을 맛이 나지. 뭐 뛰쳐버리면 밥 솥째 다 주고서 먹으란 얘기는 처먹으란 얘기지. 예? 그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밥을 먹더라도요, 에? 자신이 말대로 예쁘게 먹어서 차서 먹을 게 뭐야? 먹을 만큼 먹어야 돼. 그래서 오늘 힘드신 분들은 몇 조하고 몇 조만, 107조하고 몇 조, 108조만 익히시더라도 충분해요. 그 이유는 허위 표시 고장 생겼을 때는 취소란 말은 없어. 무효야. 거기 착오하고요, 109조하고 110조는 취소야. 근데 허위 표시는 고장 생기면 무슨 말은 없어. 취소란 말은 없단 말이야. 됐죠? 그래서 오늘 집중력이 몇 조하고 몇 조다? 107조하고 108조예요. 그러면 거기 챕터 3에서 1 진이 아닌 사표시 왼쪽 올라가죠? 근데 명칭을 제가 뭐라고 적어놨어요? 영어로 G 해가지고 65쪽 해가지고 거기 무슨 표시?
단독 무슨 표시? 허위 표시. 그러면 통정 허위 표시랑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 107조, 통정 허위표시 108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하려면 좀 말하기가 곤란하잖아. 근데 글자상 무슨 표시라고 딱 적으면 단독 허위표시하고 통정 허위표시의 같은 점과 다른 점 얘기할 수 있잖아. 같은 점은 뭐야? 허위표시. 다른 점은? 아유, 짜고 했느냐 혼자 했느냐 그 얘기 아니야. 그럼 일단 이해가 되잖아.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허위표시가 뭐야 근데? 연습. 아니 이건 내 표의자가 의사표시 불일치를 알고 하는 것 그건 같아. 근데 짜고 했느냐 혼자 했느냐 그 차이야. 그럼 짜고 했다는 얘기는 잘 생각해봐. 짜고 했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불일치를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고 있죠. 그럼 알고 있는 상대방은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108조 1항을 보면 아주 간단하잖아. 둘이 뭐 했으면? 짜고 한 것은 뭐다? 무효. 그러면 표의자 갑하고 상대방 을 있으면 누구 보호하는 거야? 무효면 상대방은 취득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누굴 보호하는 거야? 표의자를 보호하는 거야. 사람이 10명 있어요? 몇 명 있어? 아니 딱 두 사람밖에 없잖아. 표의자를 보호하느냐 상대방 보호하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무효라는 얘기는 누구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근데 허위표시를 짜고 한 게 아니고 혼자 쓸 때는, 허위표시를 짜고 한 게 아니고 혼자 쓸 때는 상대방이 모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107조 1항이 뭐라고 씁니까?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뭐 아님을 알 것,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뭐가 있다? 그래, 유효.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 진이 아님을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뭐라 한다? 그럼 왜 107조는 왔다리 갔다리 했냔 말이야. 왜 유효했다가 왜 무효로 왔다 갔다 했냔 말이야. 허위표시를 짜고 한 것이 아니고 뭐 했으니까, 혼자 했으니까 상대방이 모른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뭐야? 상대방 보호하기에서 효력이 있다로 가야 될 것이고, 근데 상대방이 이 불일치를 처음부터 뭐 했거나 알았다 또는 뭐야?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보호할 필요가 없어서 뭐다? 무효다. 그래서 107조하고 몇 조? 108조. 그럼 이제 107조를 이제부터 분해한다. 몇 조요? 자, 107조 조문에 뭐라고 나와있어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뭐 아님 한 것?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 자, 거기 진이 아님을, 그러니까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 그게 허위표시예요. 이거 아니야 이거. 표의자가 불일치를 뭐요? 알고 한 것, 허위표시. 그래도 뭐가 있다? 짜고 한 것이 아니고 혼자 했으니까. 됐죠?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 진이 아니면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뭐라 한다? 자, 그러면 갑이 노트북이 있어요. 그래서 친한 친구한테 공짜로 빌려줘요. 법률용어로 그런 걸 사용대차라고 그래요. 무슨 대차? 그럼 우리 노트북을 뭐하고 있어요 지금? 빌려 쓰고 있어요. 현재 노트북 없죠 이 사람? 근데 갑자기 전해가지고요, 야 노트북 내가 널 줄게. 우리 뭐라고 그래요? 야 친구야 고맙다. 이게 뭐한 거야? 증여한 거야. 뭐한 거라고요? 근데 갑의 마음속 의사는, 마음속 의사는 뭐예요? 줄 의사가 없어요. 농담이야. 근데 표시는 뭐라고요? 표시는 뭐 한다고? 주겠다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 노트북 갖고 있는 의는 뭐야? 어디만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 준다는 이 말만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친구가 뭐라는 거야? 동그라미 보고서 뭐야? 고맙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야?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일치했다 하더라도 표시를 신뢰한 누구? 여기 동그라미 동그라미로 봐야 되니까 이 계약은 뭐하다? 예? 원칙적으로 뭐하다? 유효하다고 본다. 그죠? 그러나 상대방께서 그죠? 뭐를? 이 불일치를 의리 뭐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당연하죠. 왜? 의리 이 불일치를 뭐했다? 자 거기 알았거나 하고 뭐 있어요? 이제 거기를 건너가야 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쪼갤게요. 쪼갭니다. 뭐 한다? 알았다. 그 다음 말이 또는 알 수 있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뭘까요? 응?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뭐라고요? 알았다 또는 뭐야? 알 수 있었다 뭐가 된다?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뭐 생각하냐면 이게 그러면 유효는 언제 되느냐 얘기지. 그럼 어떻게 해야지 유효가 됩니까? 이 안에 답이 다 있지. 여기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 그럼 뭐가 되니? 그러면 유효가 되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 얘기야. 뒤집어야 돼 이거를. 알았다의 반대말은 뭐죠? 몰랐다. 네? 좋습니다. 몰랐다. 그 다음에 알 수 있었다는 말은 알 수 없었다. 여기까지는 좋다. 근데 이 중간에 들어가는 말이 또는이 아니에요. 또한 이를 바뀐다. 뭐로 바뀐다고요? 그러면 이 중간 걸 지으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지으면 조문에 이 말은 있죠. 그죠? 근데 유효한 데서는 아무 말이 없죠. 그래서 해석하는 거야. 효력이 있다는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뒤에 있는 것을 제거하라. 그러면 요거 놓고서 이제 토시 가지고 장난치는데 요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상대방께서 에? 몰랐다. 에? 그런데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이게 유효란 얘기일까? 무효란 얘기일까? 이걸 이해하셔야지만이 됩니다. 이건 이 말과 연관이 있어. 또한과 또는 거야. 자, 지금 여기 몰랐다는 말 들어가 있죠? 그럼 몰랐다는 얘기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아니, 여기 안 했잖아. 에? 근데 알 수 있었단 말은 어디 있어? 밑에가 있지? 하나는 여기 있는데 하나가 여기가 붙어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또한이란 말은 뭐야? 영어로 and.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몰랐다 이것만 가지고는 유효가 안 된단 말이야. 몰랐다 그리고 뒤에 또 뭘 붙여야 돼? 그래야지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몰랐다 할지라도 어디 걸리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는 말은 무슨 얘기야? 둘 다 걸려야지 무효가 된다는 얘기 아니야? 둘 중 하나만 걸려도 무효다 그런 뜻이야. 이게 뭐 저걸 자꾸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전에 자 옛날이죠. 구 옛날 중개업법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중개업자는 계약을 하게 되면 서명점 날인하세요.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에? 서울에 있는 겁니다.
서초구청에서 근무하던 서초구청에서의 중개업하시던 갑이라는 업자께서 계약해놓고 저기 서명은 하셨는데 날인을 안 하셨어. 뭐 안 하셨다고요? 서명인데 뭐라 달았다고요? 그러면 그 S 구청에서 자 단속이 나왔어. 뭘 나왔어요? 단속 나와서 뭐라 합니까? 뭐 날인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했네. 그러니까 구청은 이 업자한테 뭐라고 그래요? 유죄 무죄 있을요 없을무? 유죄라고 선언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구청은 이 중간점을 뭐로 해석했다는 얘기야? 또느냐 또하냐? 그래요. 구청은 뭐로 보는 거야? 이걸 뭐로 본다? 또한 엔드 그리고인데 너는 뭐만 하였으니? 서명만 하였으니 하나 빼먹었잖아. 그게 뭐다? 유죄 정지 먹은 거야. 중개업자 갑자기 얘를 확 받아요. 그래서 중개업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해요. 주변에서 말리겠죠. 다른 중개업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진정하라고. 열이 받아도 세상은 다 그런 거야. 에? 구청 상대를 봐. 너만 손해야. 하지 마. 근데 이 사람 뭐야? 열받아 소 제기합니다. 무슨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아니야. 점소송 제기하는 거야. 이것이 또는이다. 뭐라고요? 이 중간점이 뭐라고 해석하면 또는 이라고 해석하면 둘 중 하나만 해도 관계없는 거 아니야? 그럼 이 또는만 인정받으면 이 사람 뭐가 되는 거야? 네? 죄가 없다.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1심 재판이 나왔습니다. 예? 1심 판결이 또한 진 거야? 패소한 거야? 패소했지 뭐. 아셨어요? 근데 2심 가가지고 이게 뒤집어졌어. 고등법원에서 뭐라고 밝혀졌을까요? 또는 법은 살아있다. 막 숨침침 날리십니다. 승소했지 않아요? 승소.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에서 뭐야? 승소했다고 뭐야? 날리시는 거야. 근데 구청에서 가만히 있어요? 대법원 가서 대법원. 자, 3심 갔습니다. 뭐로 나올 것 같아요? 응? 또한 판결 나왔어요. 승소패소. 그리고 이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이 소 제기한 대로 어떻게 되는 거야? 아마 주변의 중개업자들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이게 왜? 괜히 소로 뭐 해서 제기했어.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이 3심 대법원 판례가 이게 있고 나서 이 법이 개정이 됐어. 응? 개정이 됐어. 어떻게 개정되는지 가서 보니까 요게 개정이 됐어. 요렇게 개정이 됐어요. 요렇게 개정이 됐어. 미시 뭐야? 아하, 하하. 미시 왜 자꾸 또느냐? 또한. 미시 뭐라고요? 오화가 아니고 또한 엔드란 말이야. 엔드.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또 한이란 말이야.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중간점을 갖다가 또느냐 아니면 또하냐 하는 얘기도 있잖아요. 같은 판사도 어떤 사람은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 그런 일반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중개업자가 법이 딱 개정된 거 보고 있어요. 열이 받아 열이 안 받아. 갑자기 이
던지깨제가 던지는 거 확 성질 나가지고 거지 같은 법. 왜? 처음부터 이렇게 적어놓지. 법을 만들 때 처음부터 이렇게 해놨으면 이 사람은 소를 제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왜? 아, 미신인데 뭐 어떻게 나오죠? 또 아니지 뭐. 근데 괜히 뭐라 적어놓으니까 이게 괜히 사람 이상해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법을 만들 때는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는 조문을 만들면 곤란합니다. 왜? 그 조문 때문에 한 사람 인생이 못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법은 뭔가 구체적으로 해놔야지. 왜? 그게 잘못되면 뭐야? 유전 뭐가 되고, 아, 돈 있으면 뭐가 돼버리고, 무죄가 되고, 돈 없으면, 아니, 해석에 따라 그렇게 갈라지므로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법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 사람 한 사람 운명이 달라지잖아요. 지금도 지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이게? 웬만하면 충격이 안 들어가서 설명드리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는 뭐다, 이게 또는냐. 그럼 거기서 지금 제일 키워드가 뭐예요? 프린트물에서. 아니, 지금 프린트물에 여기 왼쪽 올라가면 단독 코에피시 밑에 가지고 107점 밑으로 화살표 내려갔죠? 자, 거기 악이 또는 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자, 알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고치면 악이야. 네? 알 수 있다는 말은 뭐다? 육아실로 고치면 되죠? 그럼 거기 중요한 단어는 그 악이 육아실이 아니라고. 또는 뒤집은 말이 뭐다? 또한. 이제 좀 보여요? 고정관념을 깨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그래요. 한번 딱 머릿속에 들어가면요 안 깨죠. 미국에서 그런 실험을 했어요. 네? 미국에서 뒤에서 백인이 쫓아가고 흑인이 앞으로 막 도망가. 네?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 그 흑인을 전부 다 제지합니다. 뭔 줄 알고? 도둑인 줄 알고. 근데 거꾸로 백인이 앞에 가고 흑인이 뒤에 가잖아요. 그럼 누굴 제지할까? 흑인을 제지합니다. 그게 뭐야? 선입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서 여러분들이 글자에 고정된 것들 있잖아. 거기에 딱 매해가지고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거기 눌려 있어. 그러니까 법에 들어왔을 때는 그런 고정관념들을 전부 다 뭐 하시고? 다 버리고 조문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셔야 돼. 자기 생각을 거기다 대입해가지고 자꾸 이러지 말란 얘기야. 자기 과거 사건을 거기다 대입해가지고 하면 전혀 안 맞아.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그럼 107조 다시 보세요. 뭐 있습니까? 알아, 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죠? 그러면 언제 효력이 있습니까? 몰랐다, 또한 알 수 없었다. 그 해석이 나올 때까지 연습하기. 그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자, 책자 가보겠습니다. G 65페이지 가보세요. 자, 65페이지에 1. 107조 불일치 중 첫 번째 진이 아닌 의사 표시. 자, 의해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제일 마지막 줄에 단독 허위 표시라는 글자가 보일 것이다. 무슨 표시요? 허위 표시. 짜고 한 것이 아니고 뭐했다? 혼자 했다는 얘기예요. 자, 밑에 요건 봅시다. 첫 번째 뭐가 있을 것? 사법상 의사 표시가 있을 것.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제목 동그라미 2번이 뭐죠? 진이 의사와 표시가 뭐하지 않을 것? 일치하지 않을 것. 세 번째 표의자가 의사 표시 불일치를 뭐예요? 알고 있을 것. 그 2번 3번을 묶으면 그게 허위표시라 합니다. 뭐하고 뭐를 묶어서? 2번 3번 묶어서 뭐라 한다? 허위 표시. 그 다음에 마지막 것은
하게 된 동기 이유는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물을 이유는 없다. 그러면 몇조의 요건은 107조 첫 번째 뭐가 있을 것? 의사 표시가 존재할 것. 두 번째는 의사와 표시가 뭐한다? 불일치한다. 세 번째 표이자가 뭐한다? 알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네 번째는 동기 이유는 묻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자, 이때 2번 3번이 결국 뭐라는 얘기일까요? 결국 요게 허위 표시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표시? 자, 근데 허위 표시는 상대방과 뭐하고 한 아니다 짜고 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야. 자, 그 다음 밑에 효과가 보세요. 효과 원칙이 뭐하다? 유효합니다. 상대방을 뭐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유효로 갔습니다. 자, 예외 무효가 되죠. 언제 무효가 되죠? 알았다 또는 뭐예요? 알 수 있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두 가지 가지고 위에 표가 있죠. 예? 중앙에 표 있죠? 그러면 중앙에 을만 바라보시면 자, 위에 있는 것이 유효 선이 또한 무과실이죠. 거기 또한이 키워드예요. 엔드고 밑에 언제 무효가 돼요? 악이 또는 과실, 유과실이죠. 오하죠. 그러면 이제 갑하고 을하고 현실적으로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갑은 을한테 너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지? 이렇게 물어보면 을은 난 몰랐고 그리고 알 수도 없었어. 왜 그래? 그죠? 이때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응? 자, 입증 책임 나오죠? 여기 볼게요. 효력 요건 가지고 자 무효 유효 있죠? 입증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한테 있어요. 무슨 요건? 효력 요건 입증 책임 무효 뭐하는 사람? 주장. 그죠?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요? 불일치를 야기시킨 누가? 표의자가 뭐할 것? 입증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 67페이지 맨 꼭대기에 B가 있을 거야. B 있습니까? 상대방이 표의자 의사표시 불일치를 뭐야?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상대방은 뭐인데? 선의인데 뭐가 있다는 걸까요? 과실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상대방은 뭐다? 선의인데 유과실인 경우에도 뭐가 된다? 자, 그 비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비번이 뭐죠? 아까 프린트 아까 제가 했던 것 중에서 이거죠. 뭐 몰랐다. 근데 뭐예요? 뭐가 아니다. 유효가 아니고 뭐다? 무효죠? 그럼 뭐만 가지고 안 돼? 선의만 가지고는 유효가 안 돼. 뭐까지 끌고 와야 된다? 무과실까지 끌고 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니은을 보세요. 상대방 악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것은 진이 아닌 사표시 무효를 말하는 사람? 주장하는 자가 뭐해야 된다? 입증. 요거 하나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효력 요건. 우측에 써보세요. 빈 여백 있죠? 효력 요건 네 글자 쓰시고 밑에다가 입증 책임. 다시 그 밑에다가 무효 주장. 계속 씁니다. 효력 요건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무효 주장하는 자한테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건 이제 갑하고 을의 문제를 얘기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제3자에 대한 관계가 있네요.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예외적으로 뭐가 되는 경우?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그 무효로서 누구한테? 선이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응하지 못한다. 그럼 뒤집어서 누구한테는 대응할 수 있을까요? 선의한테는 주장할 수 없지만 누구한테? 악의한테는 주장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전항이 혹시 유효가 되는 경우는 없을까요? 전항이 유효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있겠죠? 어? 그래서 그 66페이지 보시면 효과가 보이실까요? 효과. 효과에 보시면은 표가 있죠? 자, 유효, 화살표, 선이 또한 무과실 있죠? 근데 화살표 특징, 뭐, 불문, 유효. 그죠? 그러면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자, 그걸 저는 이제 방패의 법칙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뭐의 법칙이요? 자, 책자에 있는 그림을 그려드리면, 갑과 을의 지인이 아닌 증여는 원칙적으로 뭐하다? 유효하다. 근데 을이 그 사실을 뭐 했거나? 알았거나 또는 뭐죠? 알수 있었다면, 그때는 뭐가 되죠? 무효라고 됐다고요. 그래서 고민되는 거야. 언제 도대체 유효가 되는, 언제. 그럼 뭘 해석해야 돼요? 유효가 되려면 고민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기가 뭐로 바뀌어야 되고, 이게 뭐로 바뀌어야 되고, 엔드죠? 그 다음, 이거 해석한 거죠? 그 다음에, 107조 2항에서 전항의 무효는, 그러면 윗부분이야, 아랫부분이야? 밑에 거지? 이것이 뭐가 될 때는, 무효일 때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럼 누구는 보호가 되고요? 선의는 보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구는 보호가 안 된다? 그럼 해석하는 거야. 얘가 유일 때 건너간 사람이 병이 뭐일 수도 있고 선의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아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는 앞사람이 뭐 받으면? 보호 받으면 그냥 쭉쭉쭉쭉 연결되는 거야. 이걸 뭐라 한다? 방패. 자, 화살이 막 날라옵니다. 화살이 막 날라옵니다. 그럼 앞사람이 뭐만 쳐주면? 방패 쳐주면 뒷사람 뭐가 없어도? 방패 없어도 그냥 계속 가는 거야. 그래서 무슨 법칙? 방패 법칙입니다. 앞사람이 뭐 하면? 보호 받으면 뒷사람은 뭐뭐 묻지 않고 선악 묻지 않고 뭐가 된다? 보호가 된다. 그럼 뭐라 한다? 그럼 거기 보입니까? 책자에 보입니까?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 박스 친다? 유효부터 어디까지 선악 불문 보호 있죠? 거기까지 쭉 박스 치라는 얘기야. 그게 뭐다? 방패 법칙입니다. 민법 공부할 때 방패의 법칙을 알게 되면 논리가 계속 그런 논리가 적용돼요. 그러니까 하나를 깨우치면 이렇게 이렇게 유추해서 맞히는 거야. 연습하시면 돼. 무슨 법칙이요? 방패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표가 눈에 감고도 그릴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돼. 갑과 을의 계약 자체는 원칙적으로 뭐하다? 유효. 언제 유효죠? 선이 또한 무과실. 그럼 언제 무효가 됐었죠? 악이 또는 유과실. 그럼 악이 또는 유과실 건너갔을 때 병은 선이만 보호받고 악이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제 이런 걸 학자들이 계속 제목을 달아준다고요. 이때 제목이 상대적 무효라는 말 써줘. 쓰지 마. 무슨 무효요? 상대적 무효라는 타이틀을 써줍니다. 한편 선이 엔드 무과실 때는 건너간 제3자는 뭐 묻지 않고 선악 묻지 않고 보호된다. 그걸 뭐라 한다? 방패의 법칙. 그렇게 연습하시면 돼. 그래서 107조 조문을 먼저 정확히 뭐 하시고 분해하시면 그럼 이제 응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응용. 그러면 밑에 프린트물에 110조 2항을 보세요.
포인트물 110조 2항 상대방 있는 의사 표시에 관해서 누가 사기를 하였다.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의사 표시를 뭐 할 수 있다. 자, 누가 사기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응? 제 3자가 사기했다고 그랬죠? 자, 병이 누구를 갑을 뭐해서 사기쳐서 갑이 누구랑 계약을 하였다? 을이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 이제 이 병이 뭐가 되고요? 제3자가 되고 을이 뭐가 되고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뭐가 들어왔다? 사기 강박 들어왔었다. 이때 뭐라고 했습니까? 상대방이 이 사기를 뭐 했거나 알았거나가 뭐죠? 악의 거나가 또는 이겠죠? 알 수 있었을 경우가 뭐죠? 유가실일 때 비로소 갑이 을한테 뭐 할 수 있다? 취소 가능하다. 그런 얘기였네? 조문상?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가 취소할 수 없다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취소 안 돼, 불가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을은 몰랐다, 선이 또한 뭐요? 무과실 이어야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가면 을한테 뭐라 그럴 거예요? 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지? 그럼 또 을이 뭐라 그래요? 나 알 수가 없었어, 아무것도. 그럼 입증 책임 누구한테 있어야 된다고 봐야 돼요? 아셨어요? 왜? 어차피 이 사람도 뭘 주장하는 사람이야? 취소해서 뭐를 주장하고 싶은 사람이야? 무효를 주장하고 싶은 사람입니까? 그럼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게 아니고 을한테 있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있다는 거야? 갑 되세요? 그럼 같은 구조 아닙니까? 뭐하고 뭐하고 아니 거기 다른 거 말고 알았거나 뭐요 알 수 있었을 경우란 말은 글자가 같잖아. 그러면 해석이 같다 다르다 같을 거 아닙니까? 그럼 몇 조만 제대로 해주면은 제대로 이해가 됐으면 몇 조? 110조 2항 읽는 것도 뭐야 그리 어렵지가 않죠. 근데 몇 조가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잡소리로 들리겠지. 그래서 몇 조를 잘 기억하라? 107조. 제일 힘든 말이야 이게. 꼭 처음 말 사람한테는 알았거나 뭐야? 그럼 이제 관련된 조문이 몇 개가 있는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125조로 한번 가볼게요. 이 프린트물 자 보세요. 프린트물 맨 3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은 125조가 있어. 대리권 수여 표시 표현대란 말 있죠? 제3자에 대해서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제3자 간의 법률 행위에 대해서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 한번 색깔 칠해보실까요? 하여튼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무슨 말이 있어?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은 책임이 없다는 얘기네. 그러면 앞에 책임이 있다는 말은 어떻게 이제 책임이 있는 거야?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란 말이지. 뒤집으면 몰랐다 또한 알 수도 없었다. 그러면 책임 있다는 말이 완성되잖아. 그러면 몰랐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네. 에? 몰랐다 and 그리고 뭐야 알 수 없었다까지 끌고 들어와야지 책임이 있다라는 말이 완성되죠. 아니 그 지금 잘 보면 아 이 그러나라는 뒤에 있는 것들이 골치 아픈 거구나.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힘든 게 뭐냐면 107절을 열심히 설명드려. 그럼 멍 때리다가 또 이제 까먹다가 몇 주 와서 120 또 설명드려. 그때 뭐 한 것 같은데? 아 이상해. 아니 또 그러다가 또 135주 가보세요. 5페이지. 135조 2항 가시면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 뭐였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 능력자인 때 제1항을 뭐 하지 않는다. 그럼 제1항을 적용하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 말을 해야 돼, 말을 해야 돼. 예? 아니, 속에 담아두면 화병 생겨. 아, 여기 틀려서 좋으니까 그냥 뭐야, 자연스럽게 자꾸 얘기하셔야 돼요. 그럼 거기 풀어드릴게. 거기 알았거나 있죠? 알았다죠? 또는, 그 다음, 알 수 있었다. 또는 제한 능력자. 세 가지야.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 또는 제한 능력자야. 그럼 뭐 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적용하려면 다 뒤집어. 몰랐다 또한 알 수 없었다 또한 능력자일 때 적용한다. 다 같은 조문이야 전부 다. 몇 조 전부 다 같은 것들이야. 그러니까 조문 안에 무슨 말이 있는 것들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란 말 있잖아요. 그러면 아, 네, 난 이해가 안 된다 하지 마시고 107조를 그냥 가만히 보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서 그 조문만 이해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조문들 있잖아요. 에? 110조라든지 125조라든지 135조라든지 또 나중에 또 있어. 535조 조문도 있거든. 그래서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몇 조만이라도 107조만이라도 그거라도 하나라도 알자라는 생각을 잘 갖고 계세요. 그럼 어느 날 제가 던지면 나머지 조문들이 전부 다 여러분 것이 돼요. 몇 조? 처음 할 때 제일 힘든 말이 107조야. 그렇다고 뭐 실망할 거 없어요. 대답 잘하신 분들은 한 2년 하신 분들이야. 몇 년? 한 2년 했으니까 그래도 답이 나오는 거지. 처음 하신 분들은 어색할 거예요. 그래서 몇 조? 107조를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됐습니까? 네,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